남자는 그니까 그 끝 아니에요? 그러면 만족 아니야? 하나 둘 셋 아니 피디님 무슨 왔다 다시 집중해 다시 포커스 포커스 하나 둘 셋 I'm Yumi I'm Hannah Welcome Giggle Giggle 오케이 아 진짜 맞아요. 알죠?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. 정말 너만을 사랑하는 도널드 트럼프랑 양치 안 하는 브래드 피트 이런 거잖아. 돈도 다 있어. 처음부터 다 너를 줄 수 있어. 그럼 그 걔랑 이제 양치를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브래드 피트. 트럼프요. 아, 트럼프가 사랑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부어 없는?는 모르겠어. 그게 뭐 그니까 이것부터 우리가. 노림수를 하겠다 이거야 언니 넣었다 이러면은 뭐하래? 그런 식으로 주어가 없는데 뭘 물어보는 거지 아 오케이 well, I can do that 그럼 밸런스 게임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유후! 그러니까 내가인지도 모르고 내 남자친구인가인지도 모르고 라면 난 마름으로 갈 거야 응. 아. 왜냐면 내가 예전에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 남자친구랑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갔는데 나의 느낌은 이 사람은 스팸인가?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그러니까 약간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그치, 좀 어트랙티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나치게라는 말이 너무 투머치하게 저도 마름이야 마름으로 주가 없으니까 나도 그냥 내가 마른 게 좋고 상대도 그냥 마른 게 좋은 거 나도 내가 마른 게 좋지 나도 내가 마른 게 좋고 상대도 내가 마른 게 좋고 근데 거기서는 약간 커비한 걸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풍성한, 풍만한 아, 이런 느낌 네. 지나치게 마른 거를 우리나라처럼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아, 우리 이미 통했네? 그치 이 주제는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어 오케이. 저는 큰 저는 큰 이해 했잖아요 근데 그게 큰도 종류가 있다? 이렇게 큰 거랑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큰 거지 어떻게 크든 둘 다 큰 거지 이렇게만 크고 이렇게 안 커서 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? 그거 새꼬챙이랑 뭐가 달라? 찌르는 거지 그거는 그쵸? 그러니까 이거 긴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난 긴 거는 너무 있잖아 좀 그래 나도 긴 건 싫어 큼! 큼! 긴이 아니야? 어, 큼! 근데 이러다가 키가 큼 의미는 어떡하지? 이건 주어가 없으니까 얼굴이 큰 걸 수도 있어 아, 얼굴이 큰 거? 아니, 코가 큼! 야, 입이 큼! 언니를 한 방에 와! 아. 손이 큼! 아, 이런 건 좋다! 그치? 손이 큼 좋다 보통... 아, 나한테? 나도 좋지, 근데 그럼 나한테는... 큼! 큼? 아, 엉덩이가 크다 작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네 그런가? 한국에서는 엉덩이 큰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맞아. 외국에서는 막 엉덩이 그거를 그니까. 되게 선호해 뭔가 오케이 씻기 전 씻기 전 씻은 후 아 씻은 후는 절대 안 된다 나도 안 돼 나도 전 차라리 땀 범벅 어차피 땀 범벅 될 거지 유미 그런 적 있어? 혹시 얼굴만 빼고 씻어본 적 있어? 있어? 에어캡 이렇게 써 있어? 에어캡 얼굴 무조건이야 언니 이거 나 고마워 고마워 나 그거 써먹을래 몸은 프레쉬하게 찍고 싶지만 얼굴은 그대로이고 싶을 그치. 때 그치 처음부터 썰을 설계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왜냐 건축이야 건축. 이게 아트가 아니고 건축 이게... 그래 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겠어 잘 생각해보세요 씻고 난 다음에 뭔가 약간 이렇게 돼버려 자고 싶어 그냥 그냥 뭔가 그냥 이마치 동감이야 양치를 하면 잠이 너무 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자기 전에 그 루틴이 맞아. 돼버리는 느낌이니까 뭔가 핫하진 않은 왜 핫하다는 말이 나올까? 네, 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전이 좋아 얼굴은 특히 전이 좋아 그리고 왜냐면 어차피 또 한바탕 그렇죠 그치 또 씻어야 돼 다시 씻기 전으로 돌아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동양 이거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예를 들면은 맞아. 그 캡틴 아메리카 나 진짜 좋아해 좋아하는데 서양 남자애를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통해 너무 언니랑 난 다른 주제 얘기야 아 언니 이성이었어? 야동이었거든
아, 그 취향이었거든. 근데 그거 아세요? 여자들이 야동 볼 때 저는 여자 봐. 저도 나도 여자 봐. 여자가 예뻐야 봐요. 맞아 맞아. 난 남자는 사실 그렇게 상관 없어요. 여자가 예뻐야 돼요. 그치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 너무 중요해. 제일 중요해. 언니가 좋아야 돼. 나도 왠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보게 돼. 그 여자의 맞아. 외모를 보게 돼. 맞아. 몸매랑. 만난다면 동양인 것 같다. 오케이. 거의 동양일 확률이. 확률적으로 그치, 너무 높아. 그치, 그치. 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통하는 레벨이 너무 달라. 맞아, 그치. 저는 여기서 그냥 딱 저는 거칠게입니다. 근데 이게 난 거칠게. 이거는 나는 이거는 뭐 9-to-1 이거 아니야 난. 지 혼자만 거칠 때가 있어가지고. 그게 난 더 좋아. 아 그래? 어? 자제력이 있고. 아, 뭔가 맞아 나. 아. 아 뭔가 그게 난 부드럽게 그게가 없어. 보통 남자분들이 부드럽게를 여자가 선호하겠지? 이건 알 수 없어요. 그치 알 수 없긴 하지. 이런 너다.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델리케이트하고 막 소프트하게 하는 걸 좋아할 것 같다는 거는 그거는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. 이거는 그러니까. 말을 해봐야 돼. 근데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. 맞아. 난 부드럽게가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어. 달라 진짜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또 가끔은 저렇게 좋아. 픽 원. 부드럽게요. 저는 거칠게입니다. 네. 와, 난 직장 동료한테는 못 들켜. 난 진짜 이건 안 돼. 아니 언니 직장 동료는 근데 회사 그만두면 돼. 아 부모님은 못 그만두는구나. 부모님은 끊을 수가 없어요. 부모님한테 뭘 이렇게 숨기지를 않아요. 아니, 저는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. 아 근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들키면은 퍼져나갈 약간 그런 걱정은 정말 하나도 안 했잖아. 직장 동료한테만 퍼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. 직장 동료는. 아 찌질하긴 하다 진짜. No, 오, God, 안 돼. Please, no. 아 모르겠어요.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용서해 줄 거야 뭐든. 전 부모님? 우리 엄마 아빠? 하루에 네 번?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. 자 우리 모두 아는 그 질문부터 먼저 해볼까? 아 저거 안 돼 진짜. 너무... 아니 근데, 아니야 네 번은 헐어. 힘들지. 그러니까 이게 살 빠져. 살 빠져. 살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근데 또 안 달라는데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또 이게 내가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. 그치. 그러니까 그러면 7일에 28번. 그러면은 100번이 넘어. 100번이 한 달에. 아 진짜? 한 번에 아니, 근데 한 번에 네 번이 날 수 있다고. 한 번에 확. 한 번에 네 번 한다고. 다시. 아 그거 또 하고 다시. 아니 그럴 수도 있지. 있지. 마음은 돼? 마음은 돼? 몸이 안 돼? 아니야 근데 한 달에 한 번. 한 달에 한 번? 차라리 아껴 먹을래. 나는 그러니까 하루에 네 번을 도전해보고 아니면은 도전은 해본다. 뭐 주어가 뭐여도 좋지.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아. 이것도 그럼 너무 못하면은 진짜. 아니 너무 못해요 봐. 너무 싫을 거 아니야. 너무 그럴 것 같은데. 아, 너무 잘해가 좋다 난. 나도 너무 잘해. 난 너무 잘해가 좋아. 연상이 좋은 이유 중에 그치? 하나로 들어간다 이거는. 그렇지. 연하이가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마이너스예요. 재능 아니야? 약간 마이너스. 재능을 찾았다. 재능을 찾았어. 뭐하던데요? 약간 싶을 것 같아. 근데 모르겠어요. 어쨌든 잘하는 게 좋아요. 잘하는 게 좋지. 이건 당연. 이건 부호가 뭐여도 상관없어. 기분은 나빠도 기분은 좋아. 어쨌든 잘해가 난 좋아요. 무조건 너무 잘해가 좋지. 아 난 이거는. 나만 만족이 돼? 여자로서 나만 만족이 강해? 나만 만족이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해. 남자는 그러니까 그... 끝 아니에요? 그러면 만족 아니야? 짜잔! 등장! 항상 같은 건 아니라고는 들었어. 아 그래? 근데 어쨌든 푸슝이면 좋아서 푸슝 아니야? 근데 솔직히 여자로서 나만 만족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긴 한데 근데 오히려 남자들이 그 상대의 만족에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. 맞아. 진짜 엄청 근데 이걸 고르라고. 그냥 상대만 만족. 상대가 만족한 걸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난 내가 좋은 거니까. 그치. 왜냐면 상대만 만족이면 약간 내가 기분이 좀 난 나만 만족. 전 상대만 만족. 주어가 없는데 주어가 생겼어. 우리가 만들었어. 근데 저도 만들어. 주어가 있고
근데 되게 유미랑 저랑 성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뭔가 놀랬어. 재밌었다. 재밌었긴 했어. 재밌. 정해진 게 진짜 없다. 맞아. 정해진 게 없고 대화를 해보셔라. 이제 뭐든지 대화를 안 해보면 몰라요. 그, 아, 진짜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 게임인 것 같고. 맞아. 커플이나 아니면 썸 친구들도 한 번씩 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하잖아. 맞아 맞아. 아, 있지 있지. 더 솔직히. 맞아. 남자들이 같이 꼈으면 이렇게 약간 뺏을 질문들이 몇 개 있죠. 약간 포장지가 한 겹 있었겠지. 그치 그치 그치.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.